아니, 애벌레 같이 누워가지고 뭐 해? 지금 이삿짐 사다리 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어. 오늘 꼬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가 이상한 걸 감지한 거야. 뭐 완전 난리가 난 거야. 초인적인 코 냄새를 확 맡아가지고 이러면서 있잖아. 아니 상판 맞지도 않는 그 어두컴컴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변기 냄새 다 맡아보고 자기가 이제 정보 수집을 할수 있는 최대의 막 그걸 막 하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 잘 따라 붙이지 않으면 나 어떻게 될 수도 있겠구나. 그걸 느낀 거야 얘가. 얘 아까 나 왔을 때 점점 떨었던 게 걱정돼서 그랬다니까. 내가 데려갈까봐. 어머나야, 꼬냐, 너는 지금 못 간다. 어머네, 어머, 유튜브 메리시네. 거기 갈 수가 없어. 유튜브 메리는 너무 좋아해서 메리가 안 된다. 그러니까. 적응 잘해. 새 집에 가면 한달 동안 하울링하고 막 그런 데는 좀 있던데. 너무 이상해서 자기가. 살아가는 거니까. 그 어떤 그런 촉인가? 그런 게 느껴지나 봐. 아니 아빠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빠도 있고 짐은 막 널브러져 있고 뭔가 막 식구들이 각자 할 일로 막 되게 바쁘고 분주하니까 안심해도 되는데. 지금 이제 안정이 됐어. 지금 아빠는 계속 돌려탔던 이사? 사진 컨테이너 박스 입고 갈까봐 걱정했어.